땀쳐서 이거 로메인. 로메인. 로메인 이건 참 맛있습니다. 이거 로메인. 이렇게. 자. 꽃상추 이렇게 자. 이렇게 조금씩만 이렇게. 이만큼씩. 그리고 이제 양배추, 꽃상추, 청상추, 시금치, 봄 시금치 이렇게. 자, 텃밭작물을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쌩쌩하게 키우려면요, 어쨌든 이 땅 있죠. 이 땅을 산성 토양을 갖다가 중성 토양으로 바꿔줘야 하거든요. 이걸 내가 지금부터 이제 자세히 알려줄 거니까 공부 좀 하세요. 이렇게 산성 토양을 이렇게 섞여 있죠. 석회 비료를 좀 뿌려가지고 땅을 살려야 합니다. 땅을 석회 비료로 해갖고 이 산성 토양을 중성 토양으로 바꿔야 작물들이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생생하게 잘 자랍니다. 그리고 풍성하게요. 일단 석회 이거 내가 이 비료를 주는 방법을 지금부터 천천히 자세히 제대로 알려줄라니까요. 공부 좀 하세요. 지금부터 이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아이고 뭐라. 아이고 무리였다. 이거다네. 안녕하세요. 화초 정대입니다. 아, 밖에서 내가 이렇게 좀 텃밭이나 이렇게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 했더니 바람이 엄청 이거 거의 지금 태풍급이에요. 태풍급.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아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 들고 왔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뭘 알려주려고 해서 여러분 텃밭 반평이나 한평이나 저 누구한테 백평이나 천평이나 농사하잖아. 이게 어쨌든 땅을 연작하라든가 그래도 작물이 이렇게 심으면 뭐하냐고. 근데 기초가 뭐냐면 토양을 농사를 잘 질 수 있게 걔네들이 이 모든 땅에는요 이게 이 지구에서 생명력이 이게 생물이 자라려면요 거의 보면 미생물입니다. 미생물 덩어리가 모든 이게 작물한테 이렇게 햇빛으로 해가지고 밑에서는 미생물로 이렇게 양분을 분해해서 식물한테 그냥 공급해 주는 거 아니오. 그거 하려면 한 달 걸리니까 어쨌든 오늘은 토양 개량을 하라. 토양 개량. 산성 토양을 중성 토양으로 이제 이걸 바꿔주란 말이오. 왜 그러냐면 이제 대부분이 이새는 비가 산성 비가 많이 오잖아요. 어쨌든 이거 말하려면 기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산성 토양을 중성 토양으로 바꿔주란 말이오. 그게 기초요. 모든 생명체는요, 아니 모든 생물체라는 거. 모든 식물은 지구상의 식물들은 어쨌든 미생물이 햇빛 있죠. 햇빛으로 강압성 받아가지고 그 뿌리 쪽에 토양 흙에서 땅에서 미생물이 이렇게 양분을 분해해서 햇빛으로 해서 쫙 식물을 크게 만드는 거 아니야. 이거 하려면 2박 3일 걸리죠. 어쨌든 그냥 하나라도 더 그냥 알려주려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아니요. 다시 알려드리고 다시 알려드리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이렇게 뭐 화초만 나무만 심다고 말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유튜브를 또 하게 돼갖고 그냥 이 입으로 이제는 입으로. 근데 내가 재주가 별로 없어 그냥.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고 싶 내가 아는 지식을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려고 이렇게 그냥 입을 터니까 여러분들이 좀 답답 어떤 사람 답답하다. 빨리 답답이. 어쨌든 잘 알려주려니까 여러분들 그냥 지금부터 토양 계량부터 알려줄게. 농사는 기초요. 아이고 이거 이게 엄청 무거워. 아이고 이게 무거워. 이게 뭐냐. 석회 고토. 산성 토양을 중성 토양으로 바꿔주려면 거름 뿌리기 전에 지금 빨리 지역에 따라가 제주도 틀리고 아 제주도 흙은 또 틀립니다. 그건 다음에 또 알려드릴게요. 그거는요. 어쨌든 그거는 우리 육지하고 토양이 좀 틀리니까 어쨌든 육지부터 쭉 남부지역부터 쭉 이제 농사철에 올라오자니까요.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토양을 바꿔줘라. 퇴비 넣기 전에 거름 넣기 전에. 거름은 내가 몇 번 알려주잖아. 이렇게 저 동물성 토양이 저 동물성 퇴비 있잖아요. 숙성 잘 된 거 있잖아. 그거 이제 미생물이 분해시켜가지고 딱 보면 이렇게 그 퇴비 살 때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사다가 이렇게 비 안 맞는 데다가 저장해 놨다가 쓰거든요. 자기 비닐을 착 이렇게 비 안 맞히는 데 놓고 그러니까 분해시키면 작년에 사온 건 올해 쓰고 올해 산 건 내년에 쓰고 이렇게 쓰거든요. 왜냐면 그래야지 가스 피해가 없거든. 그러니까 동물성 퇴비 저번에 알려줬잖아요. 저 닭똥
닭똥 50%, 저 돼지똥 5%, 아니 돼지똥 10%, 우분, 소똥 5%, 아고 톱밥 35% 해갖고 이제 이렇게 퇴비 만든 게 제일 좋습니다. 어떻게 생긴다고? 어떻게 생긴? 자, 상표 한 걸음씩 보세요. 아, 여기, 여기 있잖아요. 자, 자 부속 유질 저 비료 이제 가축 퇴비 대부분 저번에도 알려줬는데 보세요. 이게 저 개분이 50%, 닭똥이 50%, 돈분이 돼지똥 10%, 우분이 5%, 톱밥이 35%. 3개 퇴비를 뿌리기 전에 제일 먼저 이게 석회 고토. 석회를 먼저 뿌리란 말이에요. 석회요? 그냥 이제는 인터넷 들어가면 인터넷이나 농협 그 농자재 파는 데 가면요 석회가 쫙 있습니다. 석회가 생각보다 쌉니다. 뭐 어쨌든 5천 얼마부터 뭐 비싼 건 12,000원, 18,000원까지 있는데 싸고 양만한 거 사. 그냥 어차피 토양 개량용이니까 그거 사다가 미리 이렇게 뿌려. 좀 더 뿌리면 어떻고 덜 뿌리면 어때. 그냥 뿌려. 뿌리고 10일 후에 닭똥 50%, 저 돼지똥 10%, 소똥 5% 섞인 그 퇴비를 사다가 숙성 잘 된 거요. 숙성 잘 된 거. 숙성이 잘 안 됐으면요 석회 뿌리고 밭갈이 하기 전에 미리 뿌려라. 한 열흘 전이나. 그럼 얘가 냄새가 다 날라고 좀 분해 되니까 어때 급하면 어떡해. 그 대신 사오기 전에 가서 오래된 거 사와. 부모 막 퇴비 사러 가면요 포장지가 깨끗한 거 말고 지저분한 거 먼지 드득드득 많은 거 오래된 거 그거 사다가 뿌려. 그리고 밭갈이 하면 돼. 밭갈이 한데 밭갈이 있잖아요. 퇴비는 됐으면요 며칠 전에 뿌리면 돼요. 한 열흘 전이나 됐으면 15일 전에 뿌려도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밭갈이요. 밭갈이 이렇게 탁 뭐 파든가 뭐 기계로 파든가 뭐 삽으로 파든가 이거 잘 파. 파놓고 한번 갈아엎은 다음에 바로 작물을 심지 말고 한 일주일 있다가 복합비료 있죠. 농사 차리자면 내가 저번에 알렸잖아. 복합비료 저 못 사면 저 다 있어 있죠. 다 있어요. 요거 있는데 요건 이렇게 가면 영양제가 각종 영양제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열매 그 과채 설라면 요거 열매 알비료 갖다가 좀 이렇게 좀 한 평이면 그냥 내 주먹으로 한 평이면요 대략 식당에 가면은 탁자가 있잖아요. 그거 탁자 네 개 붙인 게 바로 한 평이요. 큰 건 두 개 붙인 거고 대부분이 네 개 붙인 게 한 평이고 두 개 탁자 붙인 게 한 평이요. 그러면 요거 사다가 한 평이면 종이컵을 한 컵 쫙 뿌리고 그 다음에 한 평이면 종이컵 한 컵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반 평이면 종이컵 반 컵 뿌리고 나는 상추나 이런 거 쌈채소 있잖아요. 이게 요새 제일 먼저 심어먹는 게 추위에 강한 이제 쌈채소를 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씨로 심는 건 강낭콩하고 이런 걸로 심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단풀에 알려줄게요. 서두르지 마요. 서두르다가 꽃샘 줄이면 땡이요. 맞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저 쌈채소 상추 같은 거 심으려면 요거 2,000원 좀 사올 테니까 이거 광고가 아닙니다. 광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좀 우리가 큰 포대 20kg 사다 뭐 할 거예요? 이거 뭐 한 반평이나 한평이나 뭐 대평 농사 질려면요 20kg짜리 복합비를 사다 하면요 10년도 더 쓰니까 괜히 하지 마시고 이렇게 꽃가게나 이제 저 화이단지 가시면 이렇게 이렇게 복합비료가 있어. 복합비료 요거 이런 거 이것도 5kg짜리 이것도 한참 쓰요. 요것도 똑같습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한 평은 종이컵을 한 컵, 반 평은 종이컵 반 컵 이거 초보 농사꾼들이요 괜히 이렇게 막 몽땅하지 말고 쌈채소는 대부분이 한 평만 이렇게 조금씩 논아 심어도 식구 한 두 식구 세 식구 시큼 먹어. 욕심부리다가 못 먹어. 절대 농사는 욕심부리는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토양을 이렇게 딱 토양을 자 산성토양에서 중성토양으로 바꿔야 하잖아요. 그러면 농사가 이렇게 해야 모든 작물이 그 중성토양으로 바꿔줘야 작물들이 연하고 잘 큰다고 크지도 않고 멈춰본다고 산성토양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석회 있죠. 석회를 사다가 어디서 사냐면 인터넷이나 농자재 가게나 저 농협 식자재 파트 가면 돼. 인터넷 치면요 석회 비료 딱 치면 딱 나와. 이렇게 이런 걸 이렇게 뿌려서 먼저 제일 먼저 농사 짓기 전 열흘 전에 그 다음에 열흘 후에 이제 퇴비 넣고 갈아엎어 삽으로 파든 갱기로 파든 아무거나 파.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이렇게 이거 복합비료를 뿌려. 뿌린 다음에 이제
땅을 곱게 이제 곱게 이제 이렇게 씨 파종에 그 씨나 묘목 하면 돼요. 지게에 따라 심는 건 다 틀리잖아요. 이게 자 밑에지만 그냥 작물은 그 심어 작물 심는 방법도 많이 알려주니까 너무 시간이 길어서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땀채소를 이렇게 조금씩 예? 조금씩 나눠서 심어요. 나눠서 몽땅 심고 다 망가뜨리지 말고 할게요. 오늘 바람 불어서 안에 들었어. 안에 알게 하려면 텃밭에 가서 이렇게 알려줄 텐데 어쨌든 이렇게 봐요. 알았어요? 알아들었어요? 나 몰라 이제. 어쨌든 혼자 봐지 말고 개똥이나 소똥이나 엄마보고 텃밭 이렇게 하려면 석회 갖다가 뿌리다 있다 그래요. 석회 예? 그래야지 알아요. 이제 알아들었어요 진짜? 어쨌든 석회 갖다 뿌리고 농사 지면 산성토양이 중성토양으로 바뀌어가지고 작물이 싹 뿌리면 착 생각같이 농사가 잘 된다고 그래요. 자, 땡! 자, 혼자 만지 말고 개똥이 넘어보고 저 장뚤병이 저 유튜브 들어가서 구독하고 딸랑땡이 넘어 장뚤병이 나와서 탁탁탁 알려줍니다. 구독 딸랑딱 합니다.